안녕하세요, 여러분. 베리떼 라주아. 오늘 거는 미국 캘리포니아 제품이에요. 지금 미국 베리떼 2,000원. 라주아 제품이고. 경고 지나친 운전 내지 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. 임신 중 운전은 경화 출생 위험이 높습니다. 19세 미만 판매 금지. 밑에 이렇게 설명이 뭐라 돼 있어요?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오. 깔끔하게 따랐죠? 색깔들이 조금 블루베리 색을 띄고 있네요. 색깔이 좀 세다.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. 아, 얘 향에서부터 스파이시한 향이 좀 나요. 가죽 그런 재질 냄새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향신료 냄새가 조금 나요. 일단 가죽의 그 맛이랑 스파이시한 그런 향이랑 일단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아, 블루베리 향은 아로마는 좀 많이 안 나네요.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게 무슨 맛이지? 많이 접해보지 못한 맛이에요. 무슨 맛이지? 약간 가죽의 그 맛이 처음에 좀 너무 와닿거든요. 그리고 맨 끝에 아이스예요. 아이스한 맛이 좀 있어요. 후추처럼 그렇게 탁탁 쏘는 그런 약간 향이 있거든요. 그리고 앞에 약간 마구간인가 가죽인가? 그 마구간 아닌가 가죽? 그 향이 있어요. 가죽 특유의 향이 조금 얘는 좀 심한 것 같아요. 다른 거는 잘 안 느껴지거든요. 그리고 일단 바로 설명을 하자면은, 바디감 무조건 5예요. 얘는 바디감이 너무 세요. 탄은 4예요. 그리고 탄이는 4. 점점 가면서 맛이 조금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. 그리고 너무 세요. 그 아이스함이 너무 세요. 그 생강이나 뭐 후추, 그 생강에 후추를 조금 뿌린 것 같은? 목 넘김을 할 때, 산도가 이렇게 확 느껴져서 조금 목 넘기기가 좀 힘든데, 거기에서 탄이까지 이렇게 목을 긁듯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다시,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할 것 같긴 해요. 지금 맛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계속, 이게 좀 오묘해요.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. 여기 지금 가죽이 있잖아요, 지금. 이 냄새예요. 혹시 몰라서 약간 옆에 뭐 쌓아뒀거든요. 가죽 냄새가 확실해요, 진짜. 너무 똑같아. 얘는 근데 스파이시랑 그냥 가죽향이 메인인 것 같아요. 스파이시 가죽, 스파이시 가죽, 스파이시 가죽. 그냥 그 두 개가 스파이시, 산도 높고 스파이시한 가죽 맛. 이렇게 평가할게요.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!